누군가에게 선물했습니다. 뭐야? 커플템을 선물했습니다. 가져가는가? 가져갈. 오, 나이키다. 오, 나이키. 나이키네요. 오. 승자 뭔데? 뭔데? 승자 뭔데? 뭔데? 박스는 뭐야? 박스는 뭐 너네들이 선물에 너네 지금 연기하는 거야? 오. 이거 우리 선물 봐도 돼? 이거 나중에 봐야 되나? 네. 어? 와우, 진 장난 아니고. 이거 좋아해? 어? 운동화 하나 샀잖아. 내가 저 신고 다니고. 이거 아니면 그걸로 하가다가 그거 골랐거든? 뭔데 이거? 뭐야? 진짜 똑같은 거? 누가 말해줬나? 누가 말해줘? 나 똑같은 색깔까지 완전 똑같게 됐거든? 와, 어떻게 이게 오지? 그게 되게 신기한 게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운동화를 하나 구매를 하려고 고민을 했었고 정확하게 똑같은 얘로 선물을 받아가지고 진짜 너무 너무 좋았죠. 아마 제가 제일 좋은 선물 받았을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민재 오빠한테 항상 받은 게 너무 많아서 뭔가 선물을 해줘야겠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민재 오빠 X랑 채팅할 때 민재 오빠가 나이키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운동화 사주면 굉장히 좋아할 거라고 해서 나이키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운동화를 살 거라고. 전 바로 알았죠. 아, 민재구나. 응. 나랑 채팅했던 사람이 보현이 맞구나. 누구라고 싶지? 저는 민영이요. 조이 씨의 X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코코 언니요. 보현이 눈치 좀 있나요? 없어요. 아, 진짜요? 아 근데 그 얘기는 하더라고 저한테. 민재가 자기한테 관심 있는 걸 전혀 몰랐다고. 근데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민재의 어떤 모습이 마음에 드나요? 아, 저 말인가요? 어떤 점들이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근데 사실 첫인상은 나는 민재 오빠 스타일은 내 스타일 아니야. 아 진짜? 근데 나는 약간 그런 게 있어.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좋아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필요 없고. 아, 그러면 완전 민재지. 그래서 나는 민재빠 나를 좋아하는 전혀 몰랐으니까. 근데 갑자기 있지. 알게 되니까 약간 어? 이렇게 되는 거야? 보이는 거야, 그 사람이 갑자기? 아, 그렇게 마음이 움직이는구나, 보현이는. 또 되게 투명한 분이시니까 표현을 엄청,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 진짜? 표현을 어떻게 하는데? 야, 궁금한데? 오빠랑 나랑 4살 차이야.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는데 딱이네. 이거 인터뷰 때 얘기했더니 진짜 막 다음 뒤집어 주시고. 아니, 한국어는 그렇게 못하는데. 그러니까! 어디서 배운 거야? 언제서 들은 거지? 그런 건 되게 좋을 것 같아. 표현해주고 안정되잖아. 맞아, 뭔가 맞아. 상대방의 마음을 알게 되면 너무 진짜 직진이니까 진짜 다른 데 보지도 않고 직진이니까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 모습 자체가 어떤 선물을 이제 민재한테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찾고 노력을 하는 게 예쁘니까. 너는 요 색깔 신고 그러면은 약간 티도 덜 나고 더 센스 있는? 남성계 이 모델이. 오, 예쁘다. 다르긴 한데. 오, 예쁘긴 한다. 되게 열심히 찾았어요. 진짜 열심히 예쁜 거 찾았어요. 좋아. 너무 좋은데? 진짜? 이거 좋아할까? 진짜. 아, 사이즈가 90이 아니라서. 근데 사실 예전에 제가 운동화를 이제 선물한 적 있거든요. 그때 걔가 저한테 290이라고 해서 제가 사줬는데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오늘 290 사이즈가 너무 찾기 힘들어서 보현이가 너무 힘들어했어요. 285는 있더라고요. 계속 그걸 유도를 하긴 했거든요. 아 근데 근데 이건 좀 크게 나왔죠? 나는 85 맞을 것 같은데 이랬는데 약간 캐치를 못하더라고요 보현이가. 그래서 결국에는 290 사이즈를 예약을 해놓더라고요.
막 디자인 같은 거 봐주고 이런 거 막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하면서 언니가 같이 조언해줘서 저도 되게 수월하게 빠르게 고를 수 있었어요. 사이즈는 맞나? 어떻게 얘가 이걸 샀지? 되게 신기하네. 아니요.